준비는 완벽하다. 오늘은 금동이랑 카페 데이트. 아, 공부하는 날. 덤으로 호미도 있다. 새벽 일찍 헬스장도 갔다 왔다. 오늘은 하체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있을 때 완벽한 핏을 위한 전면 삼각근과 측면 삼각근, 대흥근을 위주로 조지고 왔지. 근육이 펌핑될 시간을 위해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삶은 달걀과 닭가슴살 샐러드, 단백질 파우더도 잊지 않고 먹고 왔다고. 향수에 드라이까지 끝마쳤지. 덤으로 컨실러로 잡티 가리고 하이라이트 효과를 줄 파운데이션에 새기는 립밤까지. 모든 게 완벽해. 개판이구만. 오이 오이 금도. 아, 오케이. 살살한 자 미친놈아. 빙어띠 호상 개꿀. 스터디 카페에서 소리 지르는 미친놈이 어딨냐? 다른 건 모르겠고 너한테 미친 나는 여기죠.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너 스터디 카페 처음 와보지? 어, 그게 어, 당연하지. 안 창피해? 한심하다. 아. 돌겠네. 어디 가? 아, 잠깐. 어, 씨. 아, 이거 참. 아, 의자가. 아, 시끄럽네. 아, 왜 나 이러냐 이거. 뭐야, 의자 끄는 소리였구만. 저거 100% 방귀 낀 거다. 아, 좆됐다. 아까 단백질을 너무 많이 처먹었나?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했어. 이대로 있다간 폭발한다. 일치라도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지금 저것들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왔구야. 아, 씨바, 좆됐다. 왜? 이번에 참이 소개팅 한다는데 나온다는 애가 둘 중에 어떤 게 나은지 옷 사진 보냈거든? 아이, 몰라. 그걸 왜 말해. 둘 중에 뭘 살지 고민 중이라는데 참이가 괜찮다고 하는 거 100% 사서 입고. 큰일 났다. 아니야, 예산원이 그냥 아니었어. 물어본 거겠지. 이거 그냥 방귀가 아니라 그 놈이다. 맞구야. 나한테는 관심 없다 이거야? 살 것 같다고? 그치? 남자인 네가 봐도 살 것 같지? 아잉, 몰라. 어? 어? 맞구, 너 가방 지퍼 터졌다. 가방은 아니고 다른데 지퍼인데 곧 터질 것 같긴 해. 아, 그래? 야, 근데 너 가방까지 메고 어디 가? 급히 갈 데가 좀 있어서. 너 어디 가냐? 다들 공부 중인데 설마 혼자만 빠지라는 거 아니지? 와, 이거 완전 양아치 쉘이네. 나 진짜 급해서 그런데 이번만. 어림도 없지. 앉아. 아, 또. 어? 지금 비켜주지 않으면 똥을 싸질 테다. 저거 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 밖으로 나가셔서 왼쪽입니다. 금손이장! 수리 중. 4층 화장실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씨. 돌아가라.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발? 알았지. 직원 퇴근 후 사용 금지. 시앙. 말하니까 예력 종필. 얼마나 척 올려서 조회수를 뽑아 차먹으려는지 원연병. 저기 아래 화장실은 다 잠겨있는데요. 아, 그럼 저기 카페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도 쓰시겠어요? 이걸 이제 준다고? 이놈의 말하는 정상인이 없네. 뭐 이것들아 씨. 뭐 어쩌라고. 잠깐, 이대로 조용한 공간에서 터뜨리면, 이대로 싸면 밖에. 안 돼. 안 돼. 응가 멈춰. 어림도 없지. 아, 진짜.
미안하다. 문 열어 미친놈아. 도망간까? 부자 부자 하니까 이게 진짜. 와 진짜 독하다 독해.